아 이거만 찍을 거예요? 아니요 그냥 제품 쭉, 잠깐 보고 네. 똑같이 아토케어처럼 네. 쭉 갈 거예요? 네 할게요? 예 하, 할게요? 준비하시고 써세요 네. 시작하시면 돼요 시작하시죠 네. 큐 어 맥스킹입니다. 지금 보시면 BRDC 모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드리는 진공 브러시예요. 이게 융 브러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먼지들을 좀 흡입이 잘 돼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약간 쓸었다는 느낌보다는 밑에 쪽에 남는 거 없이 진짜 청소가 잘 되거든요. 어 근데 지금 보시면 아마 밑에서 보시더라도 여러 가지 먼지들이 크게 남는 거 없이 쭉 흡입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이걸 좀 많이 뿌렸어, 팀장님. 이게 좀 많이 이게 좀 골고루 짝 한 차원만 딱 올리면 될 것 같아요. 잘 닦이긴 해요. 잘 흡입이 되는 것 같기는 해. 어. 다시 위에서 볼게요, 팀장님. 위에서. 마지막에 위에서 되는 것까지 보고, 어. 그래서 여기는 이걸로 끝. 여기서 끝.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. 이렇게까지 하고, 이렇게 잘 닦인 거 보고요. 근데 얘는 헤드를 또 줘요. 뭐냐면, 진공하고 흡입이 같이 될 수 있는데, 지금 보시면 이게 돌아갑니다. 광폭으로 쭉 돌아가죠? 40cm. 앞쪽에서 한번 또 기질로 해줘요. 근데 여기에서 또 흡입이 또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흡입되고 쓸어지고 진공 소소까지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쑥 빨라들어가죠. 어, 좋다. 이렇게 쭉 흡입되는 거. 오토가 발동했네요, 오토가. 가까이서 보셔도 돼요. 네네. 계속 쭉 흡입되는 거. 네. 쭉 한번 볼게요. 이렇게 딱 한번 보고. 끝. 그래서 진공하고 흡입이 되면 어떻게 잘 되냐. 이런 틈새가 있으면 아무래도 물걸레도 편하고 흡입도 잘 되는 거예요. 동시에 되는 거예요. 라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먼지도 잘 보이고요. 갑니다. 앞쪽에서 쓸어 담아주고 흡입되고 뒤쪽에서 물걸레로. 이거는 저희 팀장님 위에 오셔서 위에서 부감을 한번 볼게요. 위에서 부감, 요 위에서. 부감으로. 쭉. 위에서 보는 게 더 낫죠? 네. 그냥. 이렇게 쭉 한 번에. 근데 크게 뭐 남는 거 없어요.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보고 여기에서 저희 일회용 포드립니다. 일회용 포 하얀 거 확인하시고 청소 한번 해볼게요. 여러 가지 먼지들 이런 것들로. 위에? 그러니까 물걸레만으로도 또 따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신 거죠 뭐. 그래서 여러 가지 먼지들 아니면 약간 찌든 때들 세제 뿌려가시면서 청소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쭉 청소하시면 편해요. 와, 멋있다. 잘, 잘 닦인다. 와. 잘 된다. 잘 된다. 우와. 여기 아 여기 기대 이상인데. 야. 5만 원 가격이나. 이러면 사지 이거. 안 그래요? 아 이나 표현을 못 쓰더라고요. 아 이나 표현 못 써 이번에. 네. 그래요. 근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빼셔가지고 쓰레기통 하나. 네. 쓰레기통 네. 쓰레기통에다가 이렇게 뜯으셔가지고. 넣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넣고 또 저희가 핸디로도 쓰실 수 있어요. 우선은 솔브러시 드립니다. 솔브러시는 이게 돌아가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싹. 그래서 이 그 뭐지 우리 청소 이게 여러 뭐 세차나 이런 거 하실 때 그쵸? 또 한번 서브 누르고 이쪽 갈게요. 아 좋네요. 괜찮아요. 이 정도면 이건 괜찮은 것 같아. 이쪽 흡입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또 저희가 크랩 요거 틈새 브러시 흰색 브러시도 드립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먼지들 이거 여기다 뿌리면 안 되고 옆에다 뿌려야 돼. 너무 넓은가? 네, 너무 넓어요. 근데 뭐 잘 돼요. 여기 구멍 낸 거 잘한 것 같아. 자 이거를 네. 하실 때 네. 아